네, 오늘 분위기가 좋습니다. 4명이 상승장 예상을 하고 있고요. 1명이 보합권장 예상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 상승장 예상하면서 코스맥스에 관심 가지고 있고요. 바로자 선운영 윤정식 기사 역시 상승장에 삼성전기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올 투자증권 이성훈 차장은 역시 상승장 전망하면서 코스맥스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교보증권 사용권 차장 상승장에 주성 엔지니어링 주목하고 있습니다. 데일리 테마의 현상철 이사는 보합권장 예상하면서 한솔 테크닉스를 관심주로 꼽았습니다. 자, 그러면 두 분과 화상으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데일리 온의 서영원 전문가 바로 자산 운용의 윤정식 이사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두 분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어제는 코스피 살짝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은 분위기 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오늘은 일단은 뭐 미국 증시 상승 마감했던 것을 좀 영향을 받는다라면 상승 출발하는 모습들은 좀 이어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최근 제조업이라든가 뭐 중국 제조업 GDP 역시 예상치를 좀 하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주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좀 부각되는 모습들이 나타나줬었는데요. 하지만 2분기 기업들의 실적들이 생각보다 좀 견조하다라는 흐름들이 좀 나타나주면서 미국 시장이 좀 상승 마감하는 모습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뭐 S&P 500 지수에 대한 뭐 컨센서스는 좀 상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지만 그것에 대한 결과로는 좀 종목별 쏠림 현상이 좀 있다라는 것인데요. 지금 현재 뭐 좀 실적이 좋은 종목들이 좀 시장을 끌고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고 있고 뭐 이러한 부분들은 한국 증시도 좀 비슷하기 때문에 지수는 좀 상승하는 흐름들이 나타나주겠지만 좀 종목별의 흐름들에선 조금 더딘 흐름들이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28일이죠. 기술주들의 좀 리밸런싱이 이루어지는 나스닥 리밸런싱이 좀 이루어질 텐데 단기적으로는 뭐 악재라고 좀 볼 수는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조정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종목별 흐름들에 있어서는 조금 약한 흐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겠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지만 삼성전자의 수급을 감안해 본다라면 워낙 좋기 때문에 지수 자체는 뭐 큰 무리 없이 좀 무난한 흐름들을 좀 보이고 결국 좀 이슈가 있는 종목들만 움직이는 그런 조금 장세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 긍정적 흐름 예상해 주시면서 종목별 장세 분석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윤정식 이사님. 자, 미국 증시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증시 어떤 전략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국내 증시가 지난주만큼 사실은 이 좋지는 않지만 미국 증시 여전히 좀 잘 버티고 있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에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잘 버티고 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중심으로 반도체주 그리고 테슬라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상승하는 모습들을 보여줬죠. 그만큼 미국 증시는 경기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히 많이 저변에 좀 깔려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옐런 장관도 이런 경기에 대한 자신감들 이 표현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 증시 자체가 지금 지표들도 괜찮게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런 모습들을 봤을 때 이 미국 증시는 이 주가가 조정을 받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잘 버텨주거나 혹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많이 상승한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많이 상승하기는 미국 증시도 그렇고 국내 증시도 그렇고 지금 자리는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자리에서 수급적으로 확 떨어져서 주가가 조정받을 가능성도 낮고 많이 올라갈 가능성도 낮은데 분위기는 나쁘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서는 종목별로 많이 갈리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좋은데 반도체 안에서도 종목별로 수익률 차이가 많이 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외에 뭐 예를 들어서 테슬라가 많이 올랐다. 그럼 국내에서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이 분위기가 다 같이 좋아야 되는데 그런 게 아니라 이제는 이 종목별로 차별화가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지수는 많이 움직이기 힘들다. 두 번째로는 섹터별 안에서도 종목별 차별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 꼭 염두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윤정식 이사님께서도 지수보다는 종목별 차별화가 심화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환신종목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서영원 전문가님. 네, 제가 오늘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은 코스맥스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뭐 세계 최대 ODM 회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코스맥스는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 이후로 실적이 좀 개선되는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모습인데
면밀하게 따져보면 미국 법인에 대한 실적이 좀 좋지 못해서 계속적으로 좀 그것에 대한 발목을 좀 받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미국 법인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감들이 좀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2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높아져 있는 상황이고요. 그로 인해서 최근 좀 거래량을 동반한 외국인과 기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자리를 이용해서 좀 공략 간접으로 좀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열려있는 구간인 만큼 여러분들 코스맥스도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코스맥스 관심 종목으로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은 윤정식 기사님. 네, 삼성전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삼성전기 그러면 가장 먼저는 MLCC 그리고 그 뒤에는 패키지 기판 이 두 가지를 이 주목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선은 2분기 같은 경우는 뭐 고정비 부담 감소로 인해서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MLCC가 확고하게 성장한다라는 점 전장용 MLCC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이 MLCC 중심으로 한 실적 좋아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패키지 기판도 고부가가 되면서 여기에서의 마진율이라든지 매출액도 같이 올라가면서 그러니까 패키지 기판은 AI 서버라든지 뭐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들이 많이 쓰인다라는 점 이런 부분들을 염두를 해두신다면 MLCC 고부가 기판 이 두 가지가 다 모두 올라가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더 많이 올라가는 우상향 곡선을 그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삼성전기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두 분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